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uc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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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 겨울 최애 코트? 가을 최애 코트? 아니야, 이거 제가 겨울에도 잘 입으니까 겨울 최애 코트. 핏도 진짜 이쁘고 웬만큼 따뜻하고요. 그리고 활동성도 좀 좋은 편이어서 진짜 제가 엄청 애정하는 코트거든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진짜 만만하게 입는 이 흰색 스티치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가기 전에 뭐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어반드레스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보내주신 게 왔는데 또 한바탕 패션쇼를 집에서 했거든요. 이건 한꺼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OOTD에서 또 살짝살짝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받았는데요. 이 세 개 다 제가 픽한 제품이고 제가 또 꽤나 픽을 좀 잘한 것 같아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스트라이프 셔츠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특별하게 다른 점은 이 기장이 엄청 숏해요. 밑단을 일부러 오버록을 안 치고 이렇게 해지게 내려뒀거든요. 이게 또 그 멋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제가 들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입었을 때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얼른 OOTD로 꼭 보여드릴게요. 짠! 이 가디건은요 단추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부터 살짝 배가 좀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한 거긴 한데 소재가 진짜 미쳤어요. 이거 저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그리고 가격대가 또 가격대가 정말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저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가 정말 부드러워서 맨살에 입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겨울 옷감이어서 따뜻하고 보온성 진짜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핏에 그 가디건 은근히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여기에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 어조비한테 이런 디테일 되게 땡큐라고요. 제니님의 그 직각업계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살짝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가격, 소재의 퀄리티, 디자인 핏, 그리고 디테일 다 놓치지 않는 그런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왕 추천! 왕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가디건 제품인데요. 아까와 달리 아주 롱한 기장감의 드레스 니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디건은 엄청 촘촘하거든요, 니팅이. 근데 얘는 촘촘한 니팅이 아니라서 그만큼의 부드러움은 아닌데 이것도 충분히 맨살에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검정색이어서 맨살에 입으면 좀 살색이 비칠 것 같고 안에 그냥 검정 색깔 슬리브리스 하나 정도는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OOTD에서 롱부츠에 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어반드레스 가디건 이 제품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로고가 있고 이 디테일 때문에 어깨가 참 여리여리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핏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핏입니다. 허리라인을 이 립이 잡아줘서 굉장히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우터 이렇게 입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칙칙한 느낌이 들잖아요. 블랙 진에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그래서 네, 아주 상큼한 컬러에 가방으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귀걸이를 했고요. 안에 이거 셔츠는 이게 기장이 이렇게 숏해서 저는 요즘 그 유행하는 로우 웨이스트는 못 입겠더라고요. 배꼽을 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 웨이스트, 그냥 높은 길이에 코듀로이 스커트를 매치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또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이 자켓, 숏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짠!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해요.
발려줘. 옛날엔 나 발려줬지. 아, 너무 맛있어 보였어. 짠, 언박싱. 지그재그에서 직진 배송으로 시키니까 이렇게 이런 박스에 오네요. 직진 배송을 처음 시켜봤나? 짠. 이게 리뷰가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런 코트입니다. 약간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의 단코트를 구매를 해봤는데 리뷰가 좋았고 할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니트 드레스형인데 좀 짧아요. 이거 반 스타킹 위에다가 부츠 입으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거 못 입게 하네. 어떡하지? 네, 입고 나갈 거예요, 저는. 오빠, 어때? 바지 안 입고 한다고? 바지 안에 입었어. 아니, 안... 아, 봐. 속까지 다 입었잖아. 오빠, 나 진짜 안 돼? 이렇게 입으면? 안 나갈 거야? 어. 진짜? 어. 이렇게 이쁜데? 안 나가. 매력 만점. 안 나가. 배송 온 제품을 입으면 딱인데. 짠. 더 짧아 보이네. 이거 후기에 엄청 어깨 넓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목도리를 이렇게 어깨 목도리까지 두르고 나갈 거예요. 오빠 어때? 안 나가. 여러분, 저는 결국 이렇게 입었어요. 만족해? 그냥 집에 있는 회색 가디건 하나 입고 최근에 팬츠. 구매한 코듀로이 팬츠랑 결국 이렇게 입었어요. 나 지금 진짜 속상해. 발차기 진짜 잘하는 거 알아? 맞지? 별로인데? 목소리 나와서
Thank you.